바닥이 더러워지면 닦아요. 네. 근데 더러워진 걸레로 계속 문지르죠. 어?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을 하고요. 더러워진 것들을 오수통으로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빤 새 걸레로 계속 닦아내다 보니까 진짜 바닥이 뽀송뽀송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청소할 때마다 물걸레질 하면요. 일회용 물티슈로 혹시 닦은 적 기억나시나요? 닦았는데 사실 이게 닦인 게 아니라 밀어내기 형식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요, 롤러 브러쉬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오염된 부분은요, 오수통으로 밀어냅니다. 딱 다이슨 청소기를 써보시면 와, 물걸레 청소가 진짜 쉬웠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앞쪽에 스르르르 지나가요. 근데 롤러를 잘 보시면 네. 롤러에 하얀 색깔의 물감이 묻어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안 없죠?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왜냐하면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이 되고 더러웠던 크림이라든지 물감 같은 경우는 오수통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롤러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깨끗한 걸레로 계속 닦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그냥 슬며시 힘 주지 않고 네. 지나가면 됩니다. 어?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와, 웬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깔끔한데요? 너무 깔끔하죠? 와, 정말 부드럽네요. 정말 부드러워요. 아니 벌써 한 번 지나갔는데 없어진 것 같은데요? 와, 와. 앞쪽에 있는 이 음료수도 한 번에 와. 쓱 갔다가 돌아오면 와, 정말 물이 흥건했던 바닥이 뽀송뽀송하게 반질반질하게 바뀌었죠. 앞쪽으로 그냥 스르르 와. 와, 이 핸들링 쉬운 거 보세요. 정말 편안하네요. 진짜 편안하다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이 헤드 자체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음료수를 쏟으면 이곳에만 쏟기나요? 아니요. 저 밑까지, 소파 밑까지 막 튀겨요. 그러면 그런 잔여물들을 또 청소하기 위해서 수그려서 닦아냈어야 되는데 소파 밑, 서랍 밑, 침대 밑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니까 구석구석 청소가 너무 잘 돼서 물걸레 청소를 두 번 할 필요 없고요. 걱정하지 않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보여드리면요. 저는 이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자, 헤드의 위쪽 부분입니다. 아니, 결합되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돼 있죠? 맞아요, 여러분. 막혀 있습니다. 물이 역류해서 청소기가 고장 났어요. 혹은 곰팡이 냄새가 나서 도저히 청소기 형태로 사용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 위쪽 부분이 어떻게요? 완벽하게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청소하실 때 아주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저희 롤러 함께 이용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수통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롤러가 1분당 900회가 돌아가는 동안 롤러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모터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히트파이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냉각해서 모터 자체의 열을 줄여줍니다. 가볍기도 하고 쓸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기능은 아무래도 일루미네이션 기술이에요. 일루미네이션은요, 내가 보지 못했던 먼지를 촥 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진짜 써보신 분들은 다른 청소기로는 절대 못 넘어가시거든요. 자, 제가 키자마자 지금 이거 보이세요? 우와, 아니 먼지가요, 먼지가 상당한데 다시 제가 이걸 끄면요 전혀 보이지 않죠. 자, 이 상태로 직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서 와, 정말 이 많은 먼지들 내가 직접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루미네이션의 기술력으로 청소에도 정답지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느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소
후기를 흡입하다 보면 날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저희는 앞쪽에 이렇게 카본 파이버 필라멘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해서 먼지가 들러붙거나 날리는 일 없이 촥 하고 비춰주는 그 불빛으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쭉 하고 전부 다 아주 깔끔하게 빨아들여지는 이 모습 여러분 확인하셨죠? 와, 와 여러분 보셨죠? 저희는 앞쪽에 있는 이 이불을 한 번 더 덮어요. 어머? 그러면 이불 속까지 청소가 된다는 건데 과연 잘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아, 제가 조금 두근두근 거리는데 과연 청소가 잘 될지 3, 2, 1 와! 와! 완전 깨끗하게 청소가 너무너무 잘 됐죠.